GLC 302 포매팅 모델입니다. PHEV 모델이고요. 전면부의 그린은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중앙에 벤츠의 엠블럼이 더욱더 돋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추고 있습니다. 범퍼는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까지도 고려를 한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 DRL은 이 테두리 부분을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조금 더 과감하고 넓어진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스커트 이 끝부분을 보시면 크롬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입체감을 살려주면서도 조금 다이나믹한 느낌들 그리고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들까지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에는 크러쉬 패드나 센터 터널 부근에는 아쉽지만 없고요. 앞뒤 도어 쪽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상하향의 변동폭이 제법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넓게 퍼지는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테두리 부분, 광원의 폭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을 모두 점등시킨 상태인데요. 참고로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이 정도에서 시야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는 것은 없고요. 테일램프와 번호판 보조등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깔끔하죠? 전면 디자인에서도 스포티한 느낌들이 전달이 됐었는데요. 확실히 측면으로 살짝 꺾어져서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라인이죠. SUV에서 쿠페형 라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역동적인 느낌들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배기량은 1991cc고요. 최고 출력은 211마력, 토크는 35.7입니다. 전기 모터는 최고 출력이 90kW고요. 배터리 용량은 13.5kWh입니다. 9단 자동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죠. 본인 오픈 각도는 다양한 차종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덕분에 정비 용이성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죠. 넉넉한 휠베이스와 앞뒤 오버행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은 뛰어난 편에 속하고요. 다시 한번 보더라도 이 쿠페형 라인은 역시 예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벤츠가 특히 잘 구현을 해주는 것 같죠? 휠은 19인치 사양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가 같고요. 235-55-19입니다. 쿠페형의 멋진 바디라인을 갖추고 있지만 어쨌든 장르가 SUV이다 보니까 휠 아치 부분은 우레탄 재질로 조금 터프한 이미지 가져가고 있고요. 사이드의 스커트는 이 멋스러운 표현을 하기보다는 발판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하고 위쪽에 이 고무 재질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역시도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죠. 앞쪽 팬더에는 좌우측에 EQ 파워라고 배지 갖추고 있고요. 바깥쪽 미러 디자인이나 뒤쪽으로 넘어가는 라인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SUV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주유구는 안쪽에서 레버로 작동을 해주고요. 하이브리드라고 쓰여 있는데 PHEV 차량이죠. 일단 내연기관에 필요한 가솔린 주유는 이쪽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전기 충전은 뒤쪽 범퍼에 위치하고 있고요. 측면에 위치하는 게 편하기는 한데 가솔린 주유하는 주유구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리함도 있습니다. 안에 오픈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오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에 잭 보이시죠? 앞쪽에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위치가 편한 것 같아요. 후측면의 바디라인도 역시 이 측면으로 꺾어져서 보면 루프 라인이 근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스포티한 맛을 꾸준하게 잘 살려주고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면 유리가 과거의 벤츠 차량들에서 이 동그랗게 마무리되어 있는 그런 상단을 보실 수가 있고 트렁크 리드 부분이 마치 스포일러를 장착한 것처럼 약간 솟아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테일램프는 LED 타입으로 깔끔하게 구성 잘 해주고 있고요. 머플러는 언뜻 보시면 크롬 라인이 두 개 쳐져 있어가지고 마치 배기가 직관형으로 뽑아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이미테이션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카메라에 지금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좌우측으로 바닥을 향해서 배기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바닥을 보고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뒤쪽에 모두 다 바닥을 향해서 배기구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중저음으로 약간 깔린 듯한 배기음을 아마 이런 그 배기 형태에서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롬으로 굵직하게 라인을 하나 덧대주고 있는데 후면부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 같은 것들
디자인 포인트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가운데에 있는 벤츠 엠블럼이 그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벤츠 엠블럼 위쪽을 살짝 눌러주시면 작동됩니다. 안쪽의 공간은 아무래도 SUV 컨셉이지만 쿠페형 라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각이 져서 이렇게까지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뒷공간은 그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바닥 공간은 깊이 있게 파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차량용 관리용품 같은 것들, 그리고 타월이나 캠핑팩 같은 거 보관하시면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마무리도 두툼하게 벤츠답게 잘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데 이렇게 파여있기 때문에 가로로 긴 짐을 실으실 때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좀 파여있죠. 그물망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갖춰주고 있고요. 운전석 뒤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도 갖춰놨습니다. 이 레버 잡아당기면 이 폴딩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요. 이쪽도 한번 접어볼까요? 뒤쪽에서 레버만 살짝 잡아당기면 폴딩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러기지 스크린 한번 제거를 해서 뒤쪽 공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러기지 스크린 제거하고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글쎄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공간이라고 추천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SUV였으면 이만큼 다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라인 때문에 이만큼밖에 공간을 사용하지 못해서 차박 솔캠용으로 적당한 차량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닥 공간의 활용도 같은 것들은 여전히 뭐 좋은 편이고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케미컬이나 타월 같은 거 보관하시면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바닥의 두께도 상당하고 마무리 좋은 편이고요. 긴 짐을 실으실 때 도움이 되라고 여기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이쪽이 파여 있고 이쪽도 이 그물망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안쪽에 깊이 있게 파여 있어서 가로로 길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등받이는 접는 것만 자동으로 되고요. 세울 때에는 수동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2열 시트로 접었을 때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평평한 편에 속하죠. 테일게이트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손잡이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속도나 소리 같은 것들은 적절한 것 같아요. 스마트키는 최근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얄쌍하면서도 그립감이 있고요. 무게감도 살짝 있어서 조작했을 때나 잡았을 때 느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락 언락기는 갖춰주고 있고요. 뒤쪽에 버튼 누르시면 테일게이트,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도 가능합니다. 바깥쪽 손잡이에는 간접 조명 들어오고요. 잘 보시면 음각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앞쪽뿐만 아니고 뒤쪽에서도 스마트 락 언락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낮에도 보일 정도가 되죠. 여기에 불빛 화면으로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위쪽에 크롬으로 덧대져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들 잘 살려준 것 같아요. 도어를 여닫을 때 느낌은 네, 요 정도 좀 찰진 맛이 있죠. 도어 두께는 약간 두툼한 편에 속합니다. 실내 공간은 블랙 원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깔끔하면서도 포인트에 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오래 봐도 질리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 소재 같은 것들도 좋지만 디자인이 벤츠다움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잘 구현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통풍 시트는 조금 아쉽네요. 열선은 3단까지 조절 가능하고 시트 메모리 3개,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안쪽에 도어 핸드 앞쪽으로 락 언락기는 같이 모여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했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아래쪽에 맵포켓 넉넉하게 공간 가져가고 있고요. 페트병 같은 거 큰 거 넣었다 뺐다 할 때도 참 편리했습니다. 주유구는 뒤쪽에서 푸시 타입이 아니고 여기서 레버를 당겨주셔야 되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그 옆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판도 알루미늄으로 조금 넓게 덧대주고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레터링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LED로 조명이 들어옵니다. 시트가 대부분의 기능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쪽에서 컨트롤이 다 가능하고요. 아래쪽에서는 4-way 타입 럼버 서포트만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겼거든요. 벤츠 시트 보면 참 단순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GLC 쿠페 같은 경우는 이 측면 날개 부분이 많이 좀 돋아있기 때문에 몸을 잘 잡아줬고요. 헤드레스트는 크기도 적절하고 쿠션감이 좋아서 편안했던 기억입니다. 센터 터널 측면 보시면 이 소재 같은 것들이 꽤나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다는 느낌 들고요.
페달은 금속과 고무가 혼합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줍니다. 무릎 에어백도 있지 않았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4A 방식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요 끝에 살짝 돌리면은 스티어링의 열선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명 스위치는 전통적인 로터리 타입이고요.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항공기 엔진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하는 요 디자인과 소리 잠깐 들어보세요. 이 착착하는 요 착착하는 요 감기는 요 소리가 뭐라고 할까요? 절도도 있으면서 뭔가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 기계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았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가운데도 원형이고 이 그립 같은 거 좋습니다. 가죽 질감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약간 도톰하기는 한데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도 크게 부담 없이 잘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PHEV 모델답게 초기 시동 시에 엔진이 먼저 구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하겠죠. HUD는 크기 적절하고요. 또렷하게 보이면서 시인성이 좋은 편입니다. 물론 폰트 구성이라든가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저 부분도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클러스터는 벤츠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세 가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디자인 보시면 라디오, 미디어, 전화, 디자인, 예, 여기 있네요. 스포츠, 지금 현재 세팅이고요. 클래식으로 바뀌면, 예, 요 세팅도 사실 벤츠 차량들에서 많이 보이는 세팅이죠.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주로 이제 클래식으로 많이 보고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HUD 컨트롤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미디어나 전화, 라디오 선택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선택하시면 안쪽에서 예, 맵을 볼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장치 선택하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확인이 되고요. 거리 조절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해줍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향지시등 켰을 때의 소리도 그렇게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벤츠가 조금 이런 부분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스틱 타입의 스위치도 정갈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쪽에도 기어 노브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는 벤츠의 전통적인 장점이 되겠죠.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그 다음에 상단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의 메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AVN 패널이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로 딱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크기도 적절하고 봤을 때의 느낌도 좋습니다. 터치 물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사용할 때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웰빙 메뉴 들어가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이나 밝기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 키네틱이라고 해서 이 본격적인 마사지는 아닌데 포지션 조금 바꿔줘가지고 운전할 때 조금 더 피로도를 낮추는 이제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Q라고 해서 충전 옵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대 충전 전류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연비라든가 전비 포함입니다. 에너지의 흐름 차량의 기본 세팅, 엔진 지금 출력이나 토크 같은 것들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자체도 예 많이 좋아졌어요. 인터페이스도 좋고 티팩 같은 거, 뭐 길 안내 같은 것들도 좋고 목적지 입력해서 찾는 그 부분만 조금 더 보완되면은 예 더 이상 뭐 내비게이션 어색하다고 이야기 안 들을 것 같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는 예, 조금 더 해상도가 좋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것들은 예,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주변 각도 같은 것들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요. 그 아래쪽으로 에어벤트 3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소리. 착. 전 요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아래쪽으로 메뉴라든가 공조장치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보시면 토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용하기 굉장히 좀 편리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비상등 스위치가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비상등 굉장히 많이 써서 이 전화랑 비상등을 바꿔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커버링이 가능하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아서 오염하고 흠집에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준비가 되어 있고 USB C 타입으로 단자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해서 두 개고요. 여기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이것만 드러내서 이 전체를 다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벤츠의 컨트롤은 마치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세대를 거듭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다이나믹이라고 써 있는데 요건 이제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볼륨 컨트롤하고 온오프는 푸시가 되고 위아래로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에요. 좀 독특하죠. 뒤쪽에 자세 대여 장치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 센터 터널이 앞쪽에서 디자인이 일체감 이렇게 쭉 넘어옵니다. 가운데 눌러보면은 양쪽으로 열리는 형태의 암레스트고요. 안쪽에는 USB-C 타입으로 단자 두 개 보이시려나요? 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것들도 꼼꼼해서 이런 부분은 벤츠가 참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측면에 보시면 이런 거 마무리 보시면 참 정말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공간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공간 쓰실 수가 있고 아래쪽도 쓸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신경 잘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보더라도 예, 통풍 시트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보이긴 합니다. 선바이저 크기 적절하고요. 조명이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고 거울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이 그렇게 두껍게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쿠페형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쪽 시야는 그렇게 썩 나이스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명은 실내등 모두 다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글라스 케이스도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루프는 파노라믹 선루프가 아니고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이 정도면은 일반형 치고는 글라스의 이 크기가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안 듭니다. 아웃슬라이딩이 아니고 인슬라이딩으로 작동이 되는 점도 특이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뒷좌석입니다. 도어는 앞쪽보다 조금 더 두툼한 느낌이 들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도 보일 정도로 적극적인 편입니다. 통풍은 없지만 열선 3단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고 유리는 일반 유리가 적용되어 있는데 끝까지 깔끔하게 다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소하지만 만족도에 영향을 주죠. 발공간은 글쎄요, 이 레그룸이 많이 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넉넉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밑으로 깊게 파여있기 때문에 안장하고 바닥하고의 이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가운데 턱은 살짝 있어서 성인 세 분이 앉게 되면은 가운데 앉으시는 분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고요.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쿠팡 라인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참 이쁜 라인인데 이 라인 덕분에 헤드룸은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암레스트 내려보면 컵홀더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텐션이 조금 있어서 잡소리 같은 것들은 크지 않았고요. 안쪽 공간은 높이가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넓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거 보관하시기는 참 좋은 공간입니다. 각도도 적절했고요. ISO 픽스도 커버링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고 내릴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았고요. 막상 앉아보면 무릎 공간도 제법 있는 편에 속합니다. 에어벤트는 원형으로 두 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당겨보면은 USB-C 타입 단자 두 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USB-C 타입으로 단자가 실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헤드룸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요. 성인 남성 175 이상 되시는 분이 앉으시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앞쪽의 디자인은 벤츠가 참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에어벤트가 안정감을 주면서도 조금 클래식한 맛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가운데가 지금 멀리서 보니까 에어백 부분이 가죽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먼저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승차감부터 말씀드리면 앞뒤 모두 멀티링크의 조합이죠. 유연한 느낌도 있지만 부드러운 느낌도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벤츠 특유의 그 안정감 있는 승차감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이 GLC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여성 운전자분들도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실 아주 적절한 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심에서 주행하실 때도 부담이 없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충분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쿠페이기 때문에 기존 SUV보다는 조금 더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층과 여성 운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MVH는 차량 등급을 감안을 해보면 꽤나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일반 유리임에도 불구하고 풍절음이나 이 공명음 같은 것들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앞쪽에 A필러가 생각보다 좀 두툼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SUV 컨셉인데도 불구하고 시속 한 120, 130 이상 올라가더라도 풍절음의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커지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고 이 시멘트 포장의 터널 아니기 때문에 소음 진동을 측정할 때 별로 좋은 조건은 아닌데요. 이런 조건에서도 풍절음이나 공명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노면 소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고 대응을 잘해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가감속도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고요. 감속보다는 특히 가속 부분에서 저는 인정을 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부드럽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그 마무리 같은 것들이 확실히 자동차를 오래 만든 회사에서 개발을 한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부메스터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일반 사운드 시스템이고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요. 네, 일반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해도 각 음역대, 고음, 중음, 저음의 음역대도 해상도가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중저음보다 이 고음에서 약간 찰랑찰랑하는 이런 느낌들도 구현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 연비는 9.4고요. 전비는 2.3입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심에서의 전비는 2.3, 연비는 9km고 고속도로에서 연비는 7km가 조금 안 됩니다. 9.9에 전비가 2.3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 클러스터에 표시되는 걸 보면은 고속도로에서는 12에서 13 정도는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되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10km가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되는 걸 보면은 연비 측면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PHEV이기 때문에 글쎄요,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체감하는 연비는 훨씬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메이커에서는 25km로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약 35km에서 25km 그 사이 30km 전후로 보시는 게 가장 실제 연비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는 초반에 벤츠 답지한테 약간 담력이 좀 이렇게 쑥 꺼지는 듯한 느낌? 많이 좀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담력은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벤츠 특유의 그 안정감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처음 이 차를 운전을 하시면 극초반에는 약간 부드러워서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가솔린 엔진, 4기통 가솔린 엔진 기반의 PHEV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엔진의 회전 질감도 이 가솔린 엔진이 동작을 할 때 꽤나 좀 경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배기는 굉장히 조용하고 중저음대로 깔리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도드라진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스티어링의 반응은 아무래도 이 포매틱 차량이다 보니까 뉴트럴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스티어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차를 좀 극단치로 몰아붙여 봤을 때의 얘기고요. 일반적인 주행 조건이라고 하면은 거의 뉴트럴한 느낌을 운전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안정감,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나 이 라인을 아주 잘 읽고 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하고요. 안전하다는 느낌을 꾸준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시트 포지션이나 전방 시야 같은 경우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A필러가 안전을 생각하면 두툼한 게 좋거든요. 좀 두툼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반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벤츠 차량들이 좀 작습니다. 예, 작긴 한데 지금 이 친구는 이 바깥쪽 부분이, 거울 바깥쪽 부분이 광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딱 봤을 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부분은 단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얻는 거는 아주 근사한 쿠페 라인을 얻었지만은 거울에 지금 화면에 좀 잡힐 것 같기는 한데요. 거울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게 시야를 확보해 주지 못합니다. 좀 답답한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쿠페형 라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내비게이션은 클러스터 안쪽하고 연동도 되고 또 HUD에도 길을 찾아주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안내해 줄 때 HUD, 클러스터 안쪽, 내비게이션 이 세 군데에서 보여주니까 이 차를 운행하면서 길을 헤맬 일은 크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총 7가지거든요. 인디비디얼, 스포츠, 컴포트, 일렉트릭, 배터리 레벨 이렇게 에코까지 모드가 굉장히 많은데 무엇보다도 이 EV 모드를 지정해서 운행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EV 모드로만 시속 100km 정도까지도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100km 이상에서도 EV 모드를 선택해서 잠깐이지만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EV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레인지가 굉장히 좀 넓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에서 내연기관 이렇게 전환될 때 보면 다른 PHEV 차량들에 비해서 이 벤츠의 EQ 라인업들이 보면 거부감이라고 그럴까요? 이질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고주파 음이 난다거나 좀 이렇게 울컥거린 것들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거나 이런 차량들이 간혹 있는데 벤츠에서는 이런 부분을 참 잘 세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e드라이브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배터리를 제가 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SUV의 느낌도 내주면서 또 근사한 쿠페 라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포기할 수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판매량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 유럽에서 주요 브랜드들도 물론 쿠페형 디자인 다 나오고 있고요. 국내 차량들도 일부 쿠페형을 갖추고 있는 SUV가 판매되고 있죠. 어쨌거나 세계적으로 트렌드인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너링 같은 거 돌아보면은 일반 SUV에 비해서 뒤가 조금 덜 답답한 느낌? 덜 그 뒤뚱뒤뚱하게 따라오는 SUV 특유의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쿠페형 라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보기에도 그렇지만 확실히 이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국토 구간에서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굉장히 이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모터랑 배터리 덕분에 좀 아래쪽으로 많이 낮아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연기관 차량들에 비해서 안정감이 있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코너링 같은 거 돌아보면 한계치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량 무게가 무거워진 만큼 이 빠져나갈 때 조금 더 다이나믹한 맛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정도의 무게면은 다이나믹함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 조금 더 배가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에서 실제 전비는 2km대 초반이고 킬로와트 아우당이요. 연비는 9km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화면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10에서 11km 사이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에코모드로 조금 신경을 써서 주행을 해보면 17, 18km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인 연비는 도심 주행에서는 11km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13에서 14 정도 보시면은 아마 실제 연비에 가장 근사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지금 38에 맞춰놓고 주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SUV를 타면서도 이 근사한 바디라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외모에서 보여지는 부분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이 아마 이 GLC 쿠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차감 같은 걸 보면 과속방지턱 넘을 때 굉장히 유연합니다. 벤츠 특유의 느낌이 살아있는데요. 그러니까 뒷마무리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조금 이 탄탄하고 단단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쫀득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보면은요. 올라설 때도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지만 이 뒤에 이렇게 딱 내려올 때의 그 끝마무리, 올라설 때, 내려올 때 요 두 개 다 승차감 부분에서는 딱히 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세팅이 좋습니다. 다 요 정도의 느낌이고요. 가만히 보면 이 큰 진동도 비교적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편이고 잔진동 같은 것들도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참 잘 걸러준다는 느낌 받게 되고요. 1리터 가솔린 엔진으로만 주행을 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 EV 모드가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 거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벤츠의 가솔린 엔진, 2리터 가솔린 엔진을 외부에서 시동 걸었을 아이들링 시에 외부에서 들어보면은 엔진 소리가 작은 편은 아니죠. 벤츠 SUV 라인업에서는 이 엔트리에 속하거든요. 물론 이제 GLA나 GLB라고 하는 모델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친구들은 조금 이제 컴팩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친구들이고 SUV다라고 해서 스타팅을 끊으면 저는 GLC부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이즈라고 하는 측면이 참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크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크기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 구매 리스트에 오르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 운전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SUV 중에서 굉장히 이 매력 있는 사이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 차량을 몰고 다닐 때 좁은 골목길 같은 데서도 크게 부담감은 없고요. 도심 중에서의 순발력이나 기동성 같은 것들도 대단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EV 모드가 동작을 할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서 차가 순간적으로 푹푹 치고 나가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기차로 가는 게 약간 부담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에 비교를 해보면 전기 충전을 따로 할 수 있고 EV 모드를 지정해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충전했을 때 25km, 뭐 30km 전후 정도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지만 글쎄요, 저도 사실 왕복해보면 10km 정도 되거든요. 이 출퇴근 거리가 10km 정도 되는데 저 같은 도심 생활자들, 예,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는 짧은 구간을 반복해서 다닐 때 전기 충전을 조금 하시고 EV 모드로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완전한 본격적인 전기차 라이프에 진입하기 전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과도기로 사용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좋은 대안일 것 같아요. 네, 이상 GLC 쿠페 302 포매팅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